감사하죠. 좋은 계절에 좋은 만남으로 영원히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으로 50개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시화창작이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은지 주관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시화창작을 우리 선생님들 글 받아서 책으로 싣고 하는 동안에 그래도 세월이 20년이 넘었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을 그래도 많이 해서 왔기 때문에 20년 넘도록 이렇게 지켜오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화창작을 제가 발행을 하면서 그래도 시화창작에 등단하시는 분이나 우리 시화창작으로 또 이렇게 상 받으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시화창작을 내면서 큰 자부심을 갖고 냅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프거나 많이 이렇게 힘들고 하더라도 그 힘든 만큼 또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내는데도 사람들이 다 내가 꼭 내야 하는 곳에 내고 하겠지만 우리는 전국구예요. 시화창작은 개간지로 1년에 4번 나가기 때문에 한국문인협회에서도 또 인정을 하고 우리 예술 이번에 지원 저기 뭐야 시화창작 책 내셔가지고 300만 원 지원금 받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1년에 4번 나가는데 시화창작 작품을 실으셔서 그래도 옆에 주위에 계시는 뭐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홍보 많이 좀 부탁드리고 시화창작에 글 내시는 거를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우리 이은지 우리 주관님이나 저나 여러분들 글 내시는 거에 책에 좋은 질로 좋은 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책으로 출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지 주관님 아까 오신이라고 양비 맞고 우산 쓰고 오셔서 한 말씀 못 들으셨죠? 네, 우리 이은지 주관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이 메이네요. 감격했나 봐요. 정말 요술 같은 날씨네요. 아침에 뭐 불과 한 시간도 안 되는 전에 출발할 때는 막 하늘이 캄캄하고 막 비가 쏟아지고 해서 이게 웬일인가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참알수 없는 인생사처럼 이렇게 하늘이 맑고 그렇잖아요. 이 좋은 날씨를 우리 시화창작 여러분께 주셨는데 하나님께라기보다도 아주 신 모든 분께 박수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임채화 발행인님하고 제가 만나서 시화창작이란 잡지를 46호까지 지금 이끌어왔습니다. 세월만 해도 20년이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마치 뭐라거나 이런 잡지를 하려면 부모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식도. 그런 것처럼 잡지에도 발행인이 부모도 제가 주관이 이제 또 주부라고 생각하면은 마치 제가 남자 마누라 된것 같고 여자 남편 같은 그런 콤비로서 여러분 시화창작을 우리 문인협회에서 자랑을 해보면은 저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잡지. 그런데 이제 우리 시화창작을 보고 모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옷구를 챙겨서 이쁘게 편집을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또 우리 잡지는 다른 잡지에 비해서 화려해요.
뭐 칼라로 이렇게 쫙 화분을 비롯해서 이래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 괜히 갑자기 시화창작에 주관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분이 창간을 하셨어요. 그때에 제가 또 창간 멤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영등포 부에서 하셨는데 저도 영등포에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일로 와가지고 뭐 사람도 가난한 집에서 시집가도 더 잘 사는 것처럼 시화창작은 태어날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에 왔는데 그거는 오로지 작품을 주시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잡지의 특징의 하나는 공동 발행인입니다. 또 요즘은 그게 안 되면은